자, 이번에는 조직론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대사는 조직사를 할 수만큼 많은 족적이 있는데, 조직을 통해서 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조직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자, 조직론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자, 조직 구조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건가? 조직 구조 이야기. 여러분들, 구조를 이렇게 계층제로 할 건지, 여러분들, 계층제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동그랗게 할 건지, 아니면 사각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죠. 구조에 관한 이야기. 자, 구조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구조가 뭔지, 그리고 구조 관련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수. 또 구조의 유형, 여러분들, 유형에. 자, 모임에 따라 나눴었을 때 조직 구조 유형들이 쭉 있겠죠. 그런 것들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서 여러분들 뭐 관료제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정부 기관에 관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주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론, 그 구조 속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동기부여인데,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잘해서 열심히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내용 이론이 있고 그리고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환경도 있죠. 환경, 여러분들 환경, 조직 환경 사회 관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 변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환경이 바뀌고 있다. 특히 바뀌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최근에 뭐 정보화 관련 내용이 중요하죠. 정보화. 정보화를 중요해서 따로 떼서 뭐 소개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게 환경, 행정이나 조직 환경 바뀌었다 그래서 정보화 내용을 환경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조직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 환경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처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구조에 관한 이야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조직 논의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서 따로 얘기할 수도 있죠. 플러스해서 뭐 조직 관리론 이렇게 뭐 따로 하나 목차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 관리. 특히 조직 관리에서는 여러분들 뭐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많이 출제가 되는 거, 리더십. 그 외에 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뭐 신속 정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해서 의사 전달이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 공부하겠죠. 그리고 행정 PR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행정 PR. 그리고 최근에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행정 참여가 있죠. 참여. 정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참여해서 의사를 반영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주된 내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뭐다? 조직 논의다.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 논의는. 자, 본 수업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자,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정부를 놓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뽑고 관리할 것인가?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것이 바로 4편 인사행정 논의입니다. 인사. 인사. 사람 인자 일사자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사람에 관련된 일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와 공부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인사행정은 이렇습니다. 정부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나 과정 이렇습니다. 뭐 인적 자원에 관한 거 바로 공무원이죠. 자, 내용을 따져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2번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 유치 즉 채용해서 일단 뽑아야 되겠죠. 능력 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능력 발전시키고 여러분들 그리고 높은 근무 의욕을 유지시켜서 즉 사기를 높여서 개인의 목적과 조직 목적을 달성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렇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니까 인상적인 뭐 3대 변수가 있습니다. 3대 변수. 이렇게 3대 변수. 자, 채용 내지는 임용과 관련해서 모집, 시험, 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특히 모집과 시험은 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중요하고요. 그다음 능력 발전 있습니다. 능력 발전. 뭐를 통해서 교육 훈련이나 근무 성적 평정이나 승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 발전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계속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이 나오니까 능력 발전시켜야지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 사기 관리 여러분들. 자, 사기 양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사기가 높아야지 열심히 일할 거니까 여러분들. 자, 보수, 코충 처리, 인사 상담 이런 것 통해서 여러분들. 자, 사기를 잘 관리해서 높여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혹시 뭐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지금 강의실에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뭐 홍보 영상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 봐 보시는 분들이. 자, 인사 행정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는데 바로 임용 기준이 변하죠. 임용 기준 그랬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성적이겠죠. 성적에 따라 임용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적도 있다. 옛날에 여러분들 바로 19세기 초에 정치적 인상이 행해졌었다. 정치적 고려에서 공직 임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성적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뭐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거 영국에 뭐 정실주의가 있고 영국의 정실주의가 있고 여러분들. 영국의 정실주의는 이런 거죠.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정치성, 지연, 학연, 충성도 등 귀속적 요소를 바탕으로 공직 임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고. 자, 미국에 뭐 역관주의가 있었다. 역관주의. 이것도 뭐 시험을 안 친다는 점에서는 같죠. 정실주의가. 그렇지만, 정실주의가 여러 가지 정치성, 지연, 학연, 충성도 등을 따진다면, 역관주의는 특히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공직 임용합니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역관주의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인 여러분들 고전적 인사행정에서는 여러분 시험을 강조하는 실적주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성적에 따라 공직에 임용하는 겁니다. 또 영국, 미국 얘기를 살펴본다면 영국이 조금 먼저죠. 이번에 기억 1870년에 추밀원령으로 실적주의를 여러분들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때부터 뭐 시험을 쳐서 공무를 뽑게 되었다. 이렇습니다. 조금 뒤에, 13년쯤 뒤에 여러분들, 미국의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뭐, 펜들턴 법으로 1883년에, 중요한 법이라서 꼭 공부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1883년에 펜들턴 법이 만들어졌고, 펜들턴은 사람 이름입니다. 좋아하는 세상에 했던 이름, 사람 이름이죠. 저 펜들턴 법으로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 미국에서. 그 내용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1883년이니까 19세기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가로수 한번 신고전적 인상행정은 자 1930년대 40년대 얘기인데 여러분들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의 인사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될 인간관계는 그 바탕이죠. 사기와 같은 심리교훈을 중시했던 것도 비공식단 중시했던 것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이론이나 제도들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일하지 활용하는 게 4번 적극적 인상행정이죠.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조화를 통한 적극적 인상행정 강조하는 것, 바로 적극적 인상행정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구체적으로 역관주의 있습니다. 역관주의 인사제도 여러분들 정치적 임용 중에 역관주의가 있는 건데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좀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따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역관주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처럼 획득해서 마음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임의대로 처분하는 거죠. 시험 쳐서 공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자 미국의 대표 정당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죠.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선거 때가 되면 각각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실시하면 어느 정당이든 이기든 이기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이 좋아졌던 사람들의 대거 공직에 들어갑니다. 즉 공무원이 되는 거죠. 자, 카메라. 자, 공직 임용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선거를 한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 4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 4년 후에 선거에서 이기면 그대로 있겠지만, 지면 다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만두고 나오고, 반대 정당 당원들이 대신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러니까, 여권주에서는 한 번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뀝니다. 바뀌어서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주요 공직을 민주당 당원들과 공화당 당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런 식이라서 일단 성적이 아니고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 당파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선거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뀝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게 특징이죠. 공직 경질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역관주의.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있다. 뭐가 좋다? 민주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장점이다.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선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국민들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이 마음에 들면 표를 많이 찍어줘서 정치와 행정을 맡깁니다. 맡겨서 잘하면 놔두고 못하면 바꾸고 싶겠죠. 못해서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역관주의입니다.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통령도 바꿀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도 싹 다 바꿀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와 행정이 가능해진다. 바로 국민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관주의와 민주주의는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미국에서. 바로 이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 민주성은 높아지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이렇게 역관주의를 하면 여러분들 전문성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심, 당파성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행정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관주의는 이렇죠. 풀어서 말하면 스포일즈 시스템인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처럼 획득해서 여러분들 그 선거 승리에 대한 공도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공직을. 시험 쳐서 공무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여러분들 성적이 아니죠.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 당파성에 따라서 공직에 임명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죠. 이러니까 가로 2번처럼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이 아닌 뭐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임명이 이루어졌던 거죠. 역관주의 시대에 이렇습니다. 이런 역관주의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선거능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준 정당이 선거 이기면 공무원되는 거라서 평등 이념 구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여러분들 특히 자 주기적으로 공무원들 바뀌니까 관료제 쇄신을 가져오고 그래서 행정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맞는 정당 당원들이 공무원되는 거라서 민주통제를 강화시킨다. 국민들의 세가 반영이 되고 또 통제가 강화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안에 단점이 있죠. 저렇게 하니까 공무원들 자꾸 바뀌어서 여러분들 행정 안정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고 그리고 역관주에서는 공무원들이 다 자기 소속 정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 소속 정당에 유리하도록 합니다. 소속 정당에. 그래서 뭐 행정 정책 중립을 저해하죠. 바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사병처럼 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관직의 남설에 따라 낭비가 나타난다. 남설 함부로 설치하는 거죠. 역관주에서는 공직이 비어 있어서 공무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자 선거는 도와준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나누어 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관직을 만들어내고 그 관직에다 사람 뽑아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하니까 뭐 낭비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행정 전문성을 저해하고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고 충성심에 따라서 또 당파성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죠. 거기다가 정당 당원이 아니면 공무원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특히나 열심히 선거등도 해서 도와준 기티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 여러분들 가필드가 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있었죠.
갑자기 단순히 되어서 이 도와줬던 기특이라는 사람이 자기 공무 될 줄 알았는데 자 되지 못해서 불만을 품고서 이 대통령 암살하는 갑필저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게 다 뭐 때문이다? 공무원 선발 방식 엽관주의라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공무원 선발 방식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나오게 된 것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험치는 실적주의입니다. 실적주의. 자, 실적주의를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